안녕하세요. 오늘은 2층 35평 아주 예쁜 하얀 전원주택을 소개할까 합니다. 데크가 굉장히 멋있고 등산로 초입에 있는 그런 집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하얀 집입니다. 바로 옆에는 포장된 도로에 접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등산하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주변은 이런 모습이고요. 다른 주택과 같이 접하고 있기는 하지만 차를 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주차가 충분히 가능한 포장된 마당이 있고요. 비탈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단이 아래가 높게 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데크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조금 더 넓은 평상과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데크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집에 붙어 있는 데크하고요. 추가로 따로 만들어진 평상 위에 지붕이 놓여져 있습니다. 처음에 도로와 접한 부분 반대쪽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문과 거실로 단 창이 또 따로 있고 그 앞에 아주 넓은 데크가 있습니다. 예전 로드뷰에는 보이지 않지만 최근에 이렇게 집에 울타리를 치고 대문을 만든 걸볼수 있습니다. 제시회 창고도 보이고요. 주변은 등산로 초입에 있는 민박도 보이고요. 조금 더 나가면 아파트와 그리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공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편의시설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번화가인 종합운동장 앞까지는 약 차로 8분 정도 걸리네요. 4.3km 정도 되고요. 주변에 군청과 터미널, 도서관, 은행, 경찰서들이 한 번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마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네요. 주변에 안성이나 평택, 천안, 아산, 세종, 청주, 괴산, 음성, 충주, 여주, 이천 등에서도 충분히 접근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종시청에서는 약 차로 56분, 1시간 정도 걸리네요. 천안시청에서도 50분 정도 걸립니다. 안성에서는 40분 정도 걸리고요. 용인에서는 1시간 정도 걸리네요. 수원에서도 1시간 내외로 도착이 가능합니다. 경매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타경 51228 청주지방법원 청주 7기에서 진행이 되고요. 매각기일은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취재지의 주소는 충북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 223-5이고요. 건물 35.22평, 대지 199.35평입니다. 건물과 토지 모두 나왔고요. 1차 입찰기일은 8월 11일, 최저 매각가격은 2억 4,996만 200원이었으나 유찰되었고, 2차는 9월 15일 최저 매각 가격 1억 9,996만 8천원입니다. 토지는 대지이고요.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주택은 총 2층이고요. 1층은 26.17평, 2층은 9.05평입니다. 창고와 차양, 데크 등이 제시외로 있습니다.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고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토지입니다. 전입세대는 없고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집의 사례를 보면 2021년 8월에 거래가 되었고요. 대지는 199평에 주택 43평, 매매 가격은 2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조금 더 밑에 집인데요. 대지 199평에 건물 39평, 그리고 계약일은 2018년 7월, 매매 가격은 2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처음 1차 때 그렇게 높게 측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지금 비교 대상들이 작년에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의 가격들이기 때문에 이와 비교하는 것은 최근에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서 조금 높게 평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번 2차 가격대도 그리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더 유찰이 되면 10월 중순에 진행이 되고요. 가격은 약 1억 4천만 원 정도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채권 금액 자체가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채권 금액이 그리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이 집을 처분해야지만 마련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라서 경매가 취소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넓은 평상이 있는 차양이 있는 데크를 보게 되면 뭔가 계곡에 있는 백숙집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도 아주 예쁘고, 대지도 예쁘고, 뭐 마당은 잔디가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또 이런 마당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을 제작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양 옆에 뜨는 동영상 추천 목록을 보시면 더 많은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